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비 피해가 아주 많네요. 우리가 이제 이 폭우라는 것이 대개 여름철에 집중되는 그런 지역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은 이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큰 피해가 생기니까 이제 나라의 그런 국력도 좀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후진국형 재난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한 50여 명 정도의 사상자가 지금 생긴 모양인데 참 뭐 왜 이럴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야무지지 못한 것 같아요. 무슨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그 사건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무덤덤하고 어떻게 보면 참 대책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비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은 집중적으로 내리니까 그 예를 들면은 폭우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대개 기상 예보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히 이제 오송읍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수통제소에서 연락을 했고 도나 그다음에 시나 그다음에 또 구청에서 이미 그런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간단한 조치, 통제 조치, 통행 통제 조치 이런 부분을 전혀 취하지 않아가지고 그 아까운 인명들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후진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중앙일보가 일면 톱 기사에 기사를 잘 뽑았네요. 비만 오면은 국민은 잃어버린다. 이번에도 지하차도 비극이고 홍수경보에도 차량 통제를 조금만 위험하면 차량 통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회도로를 대부분 사용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 통제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송읍의 지하차도 사건이 터졌거든요. 이걸 보면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금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고 나사가 참 많이 풀렸고 또 이 재난 시스템 같은 부분들이 지난번에 또 뭐 반지하에 침수되는 사건과 같이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런 소위 재난 구호 시스템에서 경보가 주어지게 되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가장 말단 부서까지 전달되는 그런 것이 완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또 이제 한국은 이제 북한과의 휴전 중이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의 위급 상황이나 호우 경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량 통제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 이렇게 지하차도에서 사람이 멀쩡하게 사람들이 그냥 죽음을 당하는 이 세 차례 경고에도 통제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구청이나 그다음에 청주시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겠죠. 청주시 지하차도 참변 3시간 지나서도 방 못한 정황.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기업들이야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정신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관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이면 당연히 비가 많고 그다음에 경보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은 가장 단시간 내에 침수 예상 지역은 바로 통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나라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기강 자체가 너무나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이 조선일보 오늘 사설도 어떻게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냐. 당신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 똑같은 차원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중앙일보도 해마다 반복되는 비 피해 참사. 정확한 표현이네요. 후진국형 공공재난이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 분이 화가 나가지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매번 반복되는 사회 안정만 미비해 분노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면은 다음 참사는 당신과 당신 자손들의 차례가 될 수 있다. 책임을 지지도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사건을 면밀히 추적해가지고 대응책도 생각하지 않는 그게 바로 후진국이죠. 내 친김에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네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이 아니고 여섯 번이 아니고 일곱 번이나 여러분들 같은 방식으로 해서 득표수를 조작하는 일이 일어나고 문정권에서 이런 데 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두 번이나 이렇게 공직선거가 다 일어나도 누구도 여러분들 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를 여러분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제도를 수순하는 일을 전혀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꼭 같은 차원인 겁니다. 국가의 재난 시스템이나 선거 이런 부정이나 관점만 다를 뿐이고 차원은 다 같은 겁니다. 사건 사고라는 것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그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여러분들 규명해서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나라가 참 많이 이렇게 아니 골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있을 거고 그 매뉴얼들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정신 상태가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린 겁니다. 여름에 비 많이 오는 것은 누구든지 알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예보가 있었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좀 비상근무를 하든지 해가지고 대책을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 여러분들 관할 지역에 침수 예상지형이 뻔한 거지 않습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을 것이고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지나치게 비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만 어떻게 여름만 되면 이렇게 비난리 때문에 그렇게 홍역을 치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런 뭐 그 사건이 일어난 경위 그다음에 재난관리 매뉴얼대로 모든 것이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이 재난 시스템에 뭐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선거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뭐 선거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좀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이게 지난 상반기에 출간된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 시리즈 모두 다섯 권 가운데 네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선거도 제대로 이렇게 수선해서 우리 후반전 인생하고 그다음에 후손들이 선거로 인해 가지고 참정권을 빼앗겨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